세계에 계시고 전국에 계시고 집안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일드쿤입니다. 오늘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한 주간의 유머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주간 카페 탐방 마지막 달이네요. 이번에 마지막 주 과연 얼마나 재미있고 다양한 유머 글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서 주간 카페 탐방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도왕이다. 길가다 도왕보. 야, 도왕 진짜 씹간지네. 메렌에서 나타난 도왕. 아니 탑툰에서도 도왕이 나오네. 온 세상이 도왕이야. 만약 해리포터 속 말포이가 여자라면? 그냥 걸어다니는 모의 덩어리가 된다. 백금발 나카로운 미녀, 귀족집 외동딸, 싸가지 밥 말아먹음, 현성 자체는 착해서 선 넘는 거 못함, 선 넘는 거 감려받으면 멘탈 터짐, 남주랑 싸우다 실수로 사고로 죽을 뻔함, 결국 어른되고 개가천선해서 라이벌이랑 짱친댐, 번외로 흰색 쪽제비 펄이로 변신한 이벤트도 있음, 성별 바뀌는 거 하나로 이렇게 대단한 캐릭터가 되다니. 조앤 롤링 여사한테 오타쿠 어시스트만 하나만 있었어도 지금의 10배는 더 잘 팔렸을지도 모른다. 근데 말포이 여체화하는 건 되게 많이 나와. 해리포터도 여자였으면 일단 스네이프가 그리핀도르 100점 만점 계속 줬을걸? 제임스를 닮았어도 결국은 봐줬을걸? 젠장, 이 자식 성격은 제임스인데 얼굴이 릴리잖아. 정말이지 건방진 녀석이야. 그리핀도르 100점. 원래 좀 유구한 역사예요. 나루토도 사스케가 여자였어봐. 로미오와 줄리엣이야. 당연한 거야. 인기 있는 작품의 수순이라고. 고요버스 3대장 요약. 원신, 탐험, 붕괴 스타릴, 열차, 젠레스, 펄이. 야, 윙크는 확실히 호요버스의 국룰인가봐. 윙크 안 하는 게 없다. 근데 의외로 MB가 얼굴마담이네? 난 니콜이 얼굴마담인 줄 알았는데. 모르게 묘하게 통깡이 느낌 나네. 코난이 찾은 명탐정 시리즈. 명탐정 코난 단행본에는 홈즈나 포하르 같은 세계 유명한 탐정들을 소개하는 부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난의 단행본은 100권이 넘었고 이미 네임드란 명탐정들은 다 소개한 지 오래. 소개한 명탐정이 다 떨어진 후 삼색 고양이 홈즈, 고양이나 제임스 본드, 한니발 렉터 같은 영화 캐릭터에 루팡 3세의 제니 같다, 빙가의 호타로, 레이튼 교수님도 있네. 더 이상 낼 게 없나봐. 유튜브 편집 스타터팩. 이뭔 개소리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왓? 왓? 으아 안돼. 으아 안돼. 개새끼야. 개새끼야. 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와. 걔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대충 머리 착. 스웨이드라. 나이스. 와우. 다 아는 것들이네요. 어째서 다 아는 것들이지? 야, 예전에도 몇 개는 썼는데 지금 거의 안 쓴다 생각해보니까. 근데 요새는 이렇게 하면 좀 짜쳐. 너무 낡았어 이것도 이젠. 영상 소스 나오기에는 이제 좀 철이 지났지. 와우. 발더스 게이트 3 개발사 신작 정보가 없는 이유입니다. 언제쯤 게임 하나 만들어서 출시해주려나 개발 중인 프로젝트가 두 개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말이야. 어떤 인터뷰에서 주사에 1만 아니면 정보를 얻기로 스벤이랑 쇼부 봤는데 인터뷰 이 뭉쳐간 짜식이 1떠서 부스러기도 못 건짐. 아니 1만 안 띄우면 되는 건데. 아니 1만 띄우면 되는 거였다고. 펌블이 터져버렸잖아. 안돼. 인터넷이 생기고 인생역전한 한글 자음 키읔. 원래 키읔은 한글 자음 중 사용빈도가 가장 낮은 글자였어. 순 우리말 중 칼, 콩 같은 글자 많지 않냐고 하는데 그래봐야 키읔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표준구어대사전 기존 5,000단어 정도밖에 없음. 그래서 키보드에서도 가장 구석탱이로 가게 된 거야. 그런데 인터넷이 생기고 킥이 웃음을 상징으로 자리 잡는 바람에 완전 인생 역전함. 야, 인생 역전한 한글이 있네?
와, 원래는 없었구나. 그래, 보통 히읗 썼겠지. 히히 할 때. 한국 개발자의 인디게임에 중국인들이 하는 거. 그 주인공은 바로 크로노 아크. 4년간의 얼리 액세스. 올해 드디어 정식 출시한 인디게임. 게임성은 호평받았으나 1인 개발이라는 한계 때문에 당연히 돈 엄청 깨진 더빙 같은 건 일절 없었어. 근데 이 게임이 얼리 액세스 기간 동안 중국에서 인방하는 사람들에 의해 노출되면서 생각보다 중국에서 인기를 끌게 돼. 정식 출시 후에 어떤 중국인이 그냥 사비로 일본 아마추어 성우들 고용해서 만든 음성을 그냥 모드로 풀음. 근데 이걸로는 퀄리티가 부족하다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몇몇 중국인들이 사비 모아서 일본 프로 성우 고용해서 더빙했다고. 프로요? 진짜? 아니 목소리가 있어요? 아 덕후들 대단하다. 슬슬 선배 전쟁 주기가 됐나보. 6월 14일 일본 타마모노마의 모시는 사당에 타마모 제사 의식 용 방울이 도난당함. 7월 2일 프랑스에서 듀란달이 도난당함. 7월 14일 영국의 엑스칼리번이 도난당함. 미국 마들렌 대성당 마리아 마달레나 성녀 유물 도난. 사이타마현 성배 전쟁이야 이번에? 의문을 모르는 폭발. 성배 전쟁이 시작되는군요. 강제로 상자에 집어넣어주는 고양이. 슈레딩거가 날 상자에 넣으려 할 때. 근데 그게 꽤 괜찮은 상자였을 때. 레이어 그림 절망편. 러프 그리기, 선 정리하기, 레이어 끄고 충격받기. 러프 그리기, 선 정리하기, 레이어 끄고 충격받기. 둘 다 최악인데? 너 지금 배경에 그리고 있다고! Hey, tell me and me. 어? What is going on, yo? Can you guys shut the fuck up, yo? Jesus Christ, shut up! What is going on? What's you guys doing? Can you be quiet? I'm trying to sleep! J 공영화가 되어버린 한국용. What the shubar? What the shubar은 인정이지. 오징어 게임이 다 망쳤다. 오징어 게임이 워낙 대대적인 인기를 끈 나머지. 유부남이 생명연장하는 법. 나 와이프 껴안고 선전자다가 꿈 때문에 전 여친 이름 부른 적이 있어. 누구누구야 하고 부르면서 깼는데 와이프가 이 말 듣자마자 내 품에서 움찔하더라. 기지를 발휘해서 여전히 잠꼬대인 척하면서 바로 꺼지라고 했음. 야 임기응변 대단한데? 사신이 목까지 낫 들이밀었는데 임기응변으로 살아남는 거? 오히려 좋아. 의외로 오커트 덕후들이 잘 받아주는 거. 테마사가 임진왜란 때 한국인 썰어먹던 네임드 일본 사무라이 암령 잡는데 암염탄 잔전대 산탄총을 쓰니까 바로 뒤졌다? 이게 뭔 개소리라는 소리가 나오. 테마사가 이순신 장군님 존원이 그려진 100원짜리 동전을 덜도 아니고 더도 딱 12개 맞춘 산탄총 탄환으로 일본 사무라이 암령이 고통스러워하며 증발해서 퇴치됨. 대충 납득됨. 그렇지. 기운이 깃드는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이게 일본 사무라이. 여기 가라. 화장실에서 찾아낸 기적의 안내문. 휴지가 없습니다. 한 시간에 한 번씩 점검함으로 휴지가 떨어질 리는 없겠지만 만약 휴지가 떨어졌다면 이 안내문을 찢으세요. 와 미친. 와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보상으로 주는 느낌이야. 원피스 콜라보 카페 갔다 왔는데 이거 뭐야? 나야 나!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한지우라고. 김토끼 31세. 4개가 틀렸는데? 이건 나루토고요. 심지어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한지우는 완전 다른 애입니다. 뭐한거야 이거. 한국 게임의 엄청난 파급력. 8월 말에 공개되는 MC소프트의 신작 게임 호연. 그대로 어떤 게임 소식이 나왔냐면 원신 나타피비 플러스 풀불 캐릭터 공개. 명조 특별 현장 간담회 개최 예정. 블루 아카이브 한섭 한국 더빙. 심지어 1섭 3.5주년 스페셜 방송이 들어갔죠. 한중일 막론하고 내놓으라 할 서브컬처 게임들 모두 부랴부랴 중대 발표를 하고 있다. 역시 대한민국의 대표 게임사 NC의 위상이 아직 쓰러지지 않은 모양이다. 도연이 무섭나? 오타쿠들 완전 돈 갖다 바치는 노예 아님? 오타쿠들 씹덕게임이나 만화인이 적당히 만들어주면 노예처럼 돈 갖다 바치는데 완전 꿀통 아님? 맞긴 한데 취향저격으로 입덕시키고 토끼굴로 빠뜨려서 노예처럼 만드는 게 졸라 어려워. 인정! 그냥 씹덕이라고 해서 물고 빨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 캐릭터가 매력이 있냐? 스토리가 집중이 되냐? 그 지를 만큼의 그런 성능이 있냐? 이런 거 다 따진단 말이야.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오타쿠들 장사하는 거 진짜 쉬운 거 아니야. 이쁘면 다 해주는 게 아니야. 맛있는지 확인은 해야지. 인정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7월의 마지막 주 마지막 유머글들 한번 봤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아무튼 이번 주간 카페 탐방도 재미가 있었다. 좋았습니다.